있습니다. 자, 먼저 김현우 선수 시작입니다. 이곳이에요. 파란색. 그리고 이 맞선은 이재동입니다. 김현우 선수 확실히 저구전 잘하네요. 7승 3패인데 최근에 한상구, 박찬수, 김정호 선수를 잡아내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아, 이재동 입장에서는 9드론데 12드론 앞마당 딱 요런 그림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그림만 안 나오면 어찌어찌 운영으로 다 극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진짜 빌딩을 갈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필드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나 네. 하지만 그 과거에 정말 초창기 때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딱 떠오를 때는 예, 카리스마 눈빛, 예, 이재동 선수의 눈빛 상당히 날카롭죠. 예, 그 이재동 선수가 초창기 때 딱 저그전 할 때는 네. 아 이거 구드론인데요. 김현우 이게 구드론인데 12드론 앞마당 이런 곳만 지금 안 나오면 되거든요. 이재동은 그래서 이재동 선수가 좀 안전하게 할 생각이라면 12드론 스포닝풀 올린 다음에 이제 앞마당 히터리를 지을 것 같은데 네, 이재동 선수가 저그 전에 정말 연승을 달리고 그럴 때는 빌드에서 2점을 먹어도 이기고 빌드가 똑같아도 이기고 빌드가 저도 이겼었거든요. 근데 네. 12드론 대 9드론은 정말 그 너무, 모든 걸 극복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최근 더 어렵습니다. 네. 실수가 없으면요. 아, 스프링풀 올라가네요. 예. 아무래도 12드론 앞마당 이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예, 스포닝풀 올라가고 이러면 천만 다행인 거예요. 대각선인데다가 12드론 이제 스포닝풀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구드론에 충분히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빌드고요. 예, 더군다나 김현우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저글링을 모아서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면 또 이재성 선수가 드론이 미리 나와서 대기를 하면서 좀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빌드는 이렇게 뭐 약간 엇갈렸고요. 이재동 이제 2킬 도전 중이에요. 어느 세월에 여골킬 할 수 있을지.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꾸역꾸역 가야 돼요. 예. 그래도 저그전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렇게 심하게 장기전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뭐 길어봐야 20분, 30분인데 뭐 짧게 끝나면 막 10분, 15분에도 경기가 끝나고 그럼요. 체력적인 부담 별로 없을 테고. 자, 일단 대각선이 2점이 있죠. 이재동에게 저글링이 뛰어오는데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저글링이 이제 숫자만 맞춰주면 안 밀리죠. 발업이 된다고 한다면 뭐 들어와 두 기 정도만 나와 있으면 충분히 또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그 상대방이 한실하면은 자기 자신의 본진 쪽으로 네, 오버로드 날릴 텐데 오버로드가 저글링과 교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또 바로 달리는 모습이에요. 이재동은 말할 것도 없고 김현우도 토스전을 재배하고 잘합니다. 예. 네, 저글링 지금 한 드론까지 좀 나와야 되고요. 지금 네. 이재동 선수 드론 뭐 한두 개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글링 딱 지금 상황에서 도착하면 아, 구드론이구나. 네.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병적 계속 찍습니다, 네. 지금요. 김현우 당연한 거죠? 야, 지금 김현우 잘 타고 들었거든요. 예. 김현우 잘 타고 들었어요. 김현우 저번에 컨트롤 좋은데요? 들었어가지고요. 예, 지금. 해처리 깨집니까, 이거? 설마 이재동 해처리. 12 두 번째. 구드론에 그냥 부러지지 않게. 네. 드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저, 특히, 사탕까지 물었어요. 사탕 물고 약간 부러지면 나요, 이재동. 아, 그래도, 예, 맞춰서 드론 5까지 나온 모습 좋았는데, 해처리를 지키면 싸워야 돼요. 예. 약간 방심했나요? 지금 저글링 투석은 무적에 맞습니다. 투석은 더 와요. 해처리 게이트입니까, 이거? 안 되는데요. 해처리 강제 선택도! 예, 해처리 강제 선택도 문제지만 지금 저글링 투자가, 예. 해처리 강제 선택도! 해처리 강제 해처리! 이재동! 드론 갖다 바치면서! 아, 이러면 테크트리가 김현우가 워낙 빨라서! 네. 저글링 숫자가 많아도 성큰 하나를 지어가면서! 아, 이재동! 네. 자, 본진은 성큰 줘야죠. 네, 빨리 줘야 됩니다. 다 포기하고 본진은 예. 나온 저글링으로 맞고 맞기만 하고 뮤탈리스크 띄우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성큰이 자, 성큰 시간만 벌면 돼. 성큰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시간만 예, 벌면 저글링 라인도 좀 잡아주고 네, 네 김현우는 시간 좀 더 끌어야 돼요. 빨리 성큰 몇 회 해야죠. 네. 아, 좋습니다. 막았어요. 이제는 거의 이거 화승이 이번 시즌, 포스트시즌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배 떨어는 분위기예요. 네. 야, 앞마당 해처리를 그냥 포기하고 타이밍상 그 앞마당 해처리 다시 재건하면서 크리콜론이 건설하고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재동 선수 본진의 태클을 올리는 모습인데 예. 네. 네. 김현우 선수 많이 유리해졌네요. 김현우 선수 진짜 저그전에서 그 괴력을 보여줬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 정도로 무너지는 이재동의 저그전이 아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다 아시는 사실이고 김은정 감독이 이재동 잡기 빌드 오더가 야 이거는 뭐 거의
앞마당 멀티 하나 가져간 상태 경기 끝난 겁니다. 예. 아, 9드로 때 12드로 앞마당만 아니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아, 12드로 스프링풀 갔는데도 저글링에 이렇게 밀려버리네요. 그 예전 같으면 이래도 치지면 건 이재동인데. 그렇죠. 저글링 들어갑니다. 뭐, 서크 하나 심어놓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재동이 역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아,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네. 드론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파이어를, 네, 올려야 되는 이재동 선수. 자, 여기서 최소한 드론 한 네다섯 뒤는 좀 잡아줘야지. 네. 그러면서 방어하면서 최소한. 자, 이재동. 네. 네. 뮤탈, 원뮤탈도 문제거든요. 치대공이 됩니까? 공대공은 말할 것도 없고. 원뮤탈이라도 있으면. 네, 어떻게든. 뮤탈을 막을. 전선형으로 시간을 끌어주고. 네, 근데 뮤탈 떴는데요, 네. 이제. 네. 진심. 아, 이재동 생각보다 너무 좋게 무너졌습니다. 예, 아, 그 이재동 선수 좀 급급하게 여러 가지 좀 부담감이 있는 건가요? 발업되는 타이밍이, 아, 일단 무섭긴 무섭죠. 근데 그걸로 경기가 완전히 이제, 아, 끝이 난다라고 보기까지는 사실 힘들었고, 거리가 좀 대각이었고, 특히나 상대는 이재동이었고, 김연우 선수가, 아, 굉장히 손쉽게 경기를 따내는 그림이 완성이 됐네요. 네, 아, 이재동에게 최소 2, 3킬 정도를 기대했습니다만은, 근데 영월킬을 해야 되는 분위기. 아, 이재동의, 뭐, 소위 뭐, 그 근육키로 더 젖단지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방출하게 만들어서 몸이 안 풀렸어요, 이재동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드론 스피드업에, 그 저글링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네, 맞춰서 좀 드론 숫자를 좀 여유있게, 네, 좀 나와서 좀 수비를 해줬으면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을 텐데, 욕심을 부렸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경기 승리뿐만이 아니라 뭐 뒤에 3승 4승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욕심을 부리다가 드론 2기로는 좀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죠. 엑세스는, 네, 어느 종족 어느 팀을 상대로 해도 스나이핑하면 정말 최종의 요원들이 종족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그 엔트리는 최고였습니다. 김구현이 3킬하고 이재동 불러내고 이재동 나오면 이재동이 잘 스나이핑. 이게 너무나 적중하고 마지막까지 가지도 않았고 김연한 나오지도 않았고, 야, 두 번째 딱 김현우에서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리네요. 네.